인터넷 얼짱으로 연예계에 화려하게 데뷔한 스타,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대표적으로 남상미, 박한별, 구혜선 씨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부럽지 않은 미모의 소유자들이 올여름 호러퀸의 도전장을 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올여름 불신지옥으로 첫 주연작을 선보이는 남상미. 안녕하세요,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불신지옥에서 희진 역할을 맡은 남상미입니다. 영화 요가 학원에서 아이돌 스타 출신으로 거울 없이는 못 사는 연주 역할을 맡은 박한별. 안녕하세요. 요가 학원에서 성연주 역할을 맡은 박한별입니다. 단편 영화 유쾌한 도우미로 감독에 데뷔한 구혜선. 이번엔 스릴러 영화 감독으로 출사표를 던진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쾌한 도우미를 연출한 구혜선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포영화 감독에 도전한 구혜선과 요가 학원에서 섬뜩한 연기를 선보인 박한별. 그리고 불신지옥으로 흥행사냥에 나선 남상미. 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름 아닌 얼짱 출신이라는 건데요. 영화 불신지옥에서 공포와 맞서 싸우게 된 남상미는 얼짱 출신답게 처음 데뷔 때부터 빼어난 미모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얼짱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게 이슈가 되는 바람에 얼짱이라는 그 코드가 또 같이 이슈가 되고서 제가 솔직히 혜선이 형이랑 그 친구들한테 좀 살짝 업혀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연기라는 거할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런 네임이기에 얼짱이라는 게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올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영화 불신지옥에서 신들린 소녀의 언니로 연연을 펼친 남상미. 첫 주연작이라 더 관심을 끄는 이번 영화에서 남상미는 신들린 동생이 사라진 이후부터 꿈에서 죽은 사람의 환영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남상미는 극중 조회에서 기도만 하는 엄마와 사라진 동생 사이에서 기괴한 일들을 겪으며 불신지옥을 통해 새로운 연기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표적인 얼짱 스타인 박한별은 영화 여고괴담 3, 여우괴담 이후 6년 만에 또다시 호러 연기에 도전했는데요. 박한별의 이번 영화 요가 학원은 공포 영화답게 촬영 내내 숙소 괴담이 전해져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 방에 화장실에 아저씨가 앉아 항상 앉아 있다는 그 방이었거든요. 근데 나도 그방 언니랑 저랑 있었는데 둘이 너무 잘 자고 너무 편하게 쉬기만 했지. 완벽한 미녀가 되기 위해 요가 학원에서 실시하는 비밀스런 심화 훈련을 받으면서 절대미를 갖기 위한 5명의 여자들이 기이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영화 요가 학원. 박한별은 거울을 손에서 놓지 못해 비극에 치닫는 역할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호러 영화 감독으로 새롭게 도전장을 낸또 다른 얼짱 스타는 바로 구혜선. 지난 17일 오후 구혜선은 경기도 부천의 한 극장에서 자신이 직접 메가폰을 잡은 단편 영화 유쾌한 도우미를 선보였는데요. 안락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생명 윤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한 것도 아니었고, 실은 좀 그런 죽음이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선택이라는 게 본인이 하는 건데, 그걸 꼭 종교에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자꾸 타인에게 그런 책임을 묻는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떠한 결정이건 간에 인간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구혜선은 단편 영화 유쾌한 도우미 이후 첫 장편 영화 데뷔작이 될 판타지 스릴러 작품에 메가폰을 잡을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구혜선, 남상미, 박한별, 얼짱 트로이카의 호러퀸 도전은 팬들의 어떤 시선을 받을지 세 배우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